안녕하세요. 린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마공대기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좀 부족해서 여포랑 같이 사용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패치로 마공 보스 연희가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리메이크라고 보기에는 뭐 거의 각성 수준으로 완전히 강력해진 그런 연희인 것 같고요.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여름바라기였나? 그거까지 딱 입혀놓은 상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공격 시두 명한테 공격이 들어가고 수면 효과가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3명 이상 조건도 똑같은데 요게 혼자만 증폭되던 게 아군 전체한테 증폭이 되게 바뀌면서 60%가 됐고요. 거기다가 5톤 동안 또 위장을 한다고 해서 타카가 가지고 있던 거를 연희가 딱 뺏어가면서 자리까지 이제 뺏어버릴 법한 그런 연희로 상향이 됐습니다. 전용 장비가 마법력 증폭이 30%인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게 최생댐감이 30%가 적용이 되게 완전히 상향이 돼버렸고요. 대신에 무효화 7번이 처음으로 붙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생존기가 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위장 플러스 최생댐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성이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상향 효과가 리메이크로 적용됐고요. 기존 리메이크 중에 가장 강력하게 상향이 된것 같습니다. 원래는 3명한테만 피해가 들어갔는데 요게 공마가 높은 적군한테 들어가게 바뀌어서 무효화를 차감하면서 센 놈을 먼저 잡아주게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80%가 3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90%라서 270이고 최생이 또 들어가고 관통이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더 바뀌면은 아무래도 완전히 각성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12두번 들어가니까 총 220%죠. 요거는 원래 셌는데 지금 추가적인 효과가 대상의 스킬 예약을 해제하고 진영을 또 바꾸게 바뀌어서 실시간 결투장을 좀 고려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흐트리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마공덱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지 않는 여포 순수 물공덱은 진영이 뭐 바뀌고 막 난리 날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 연희 리메이크의 중요한 점이 요렇게 마법형 3명 조건이 또 붙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포랑 린을 같이 쓰던 물공 조합에 쓰게 되면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현재 패시브까지 고려해봤을 때 아무래도 여포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한 마공으로의 전환을 약간 의미하는 그런 리메이크 같습니다. 일단은 속속으로 착용을 해서 속공을 92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요게 위장이 4턴이었다가 5턴으로 바뀐 게 선속공을 먼저 연희가 딱 때릴 수 있게 해서 위장이 4턴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래도 3턴감을 두번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위장은 5턴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반반으로 세팅을 해서 역시나 작년에 반반의 여왕이었던 우리 연희한테 다시 반반 세팅하고 생존기가 여포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호를 착용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흡혈이 들어가게 되면은 변신 델론즈처럼 이게 두명 타겟한테 또 흡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흡혈에다가 반격 속공까지 해서 작년에 브브처럼 또 세팅을 해봤고요. 아쉬운 게 요즘 또 직사 면역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직사 악세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소교가 또 요번에 일반 영웅 전장 패키지가 또 풀리게 돼서 요렇게 3 옵션을 착용을 했더니 각성 게이지 회복 속도가 또 소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해진 새로운 마공덱으로 결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사실 어제 영상을 찍었었지만 요게 어제 시간도 좀 늦었었고 거기다가 아이폰이 또 새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갤팔로 4300점대에서 찍었던 거를 바꾸어서 4477점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이게 갤팔이랑 또 넘사벽의 그래픽 성능이다 보니까 예전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좀 렉이 걸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역시나 아이폰 최신이다 보니까 직구의 힘으로 렉이 걸리지 않는 환경으로 오랜만에 세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스킬을 쓰면은 게이지가 훨씬 더잘 차는 속이기 때문에 벌써 다 차버렸고요. 자, 하지만 요거 맞고 권능이 터졌기 때문에 바로도 채워집니다. 이러면은 그렇지, 저것도 피한 상태로 바로 명간 전무 딱 들어가면서 3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인 마공대기 준비가 될것 같고요. 그렇지. 뚝배기 딱 돌려버리면서. 아, 요게 문제인데 지금 중요한 점이 출혈에다가 이게 표식이 들어가는 여포기 때문에 4300에서 이렇게 올리는데도 약간 좀 애를 먹었었고요. 하지만 요번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폰 X와 함께 승리해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도 잘 막아주면은 빗나감은 계속해서 뜨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지, 소교가 또 살았어. 완전히 개기득이죠. 용리서 들어갑니다. 자, 용린성아 딱 굴려버리면은 가라제 콜트였네. 바로 잡으러 또 들어갑니다. 뭐야, 여포 벙어리 됐나 어떻게 된 거야? 여포야 뭐해. 자, 바로 딱 찔러버렸더니 꽈배기 틀어버리면서 손짓까지 들어갑니다.
연이 막타까지 여포시대의 끝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와, 덱을 좀 바꿔볼까 했더니 또 방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방덱이 나오면은 오히려 플라튼보단 소교가 더 좋죠. 한 번에 뭐야, 와, 소교가 이래서 쓰이는구나. 바로 관통을 박았어야 되는데. 와, 강력한 진노 데미지가 완전히 초반부터 씹혀버린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스킬, 그렇지, 손짓 들어갑니다. 손짓 한번 까딱 해주면은 방덱들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죠. 루디가 바로 녹아버렸습니다. 거기다 이거 사뿐하게 맞고 반격 딱 들어가주면은, 그렇지, 뭐야, 소교는 요런식으로 방덱 짓는데 좋고, 중요한 점은 지금 공덱이 많기 때문에 플라튼을 도입해주는게 좋을 거야. 뭐야, 와, 진짜 데미지 작살나네. 와, 소이 찢어버리고, 육성불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플라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육성불사 느낌인데, 요거 한번 견뎌볼래, 플라트나? 우리 풀련이 출동할 테니까. 그렇지. 자, 똥 누고 있는 제이브밖에 남지 않았고요. 뭐야, 뚝배기 바로 깨졌네. 그렇지, 드디어 부부 공덱이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이상하게 여포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조합인 것 같고요. 지금 아일린이 들어갔네. 여포 대신에 아일린이 들어간 린 공덱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부 상대로 4턴감이 얼마나 잘 들어가주냐가 이제 승리의 관건일 것 같고요. 자, 요게 어떻게 들어갈지. 첫 번째 용민성화가, 아, 이렇게 앞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런 다음에도 지금 3턴감이 스킬을 보면은 3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요게 부부 광기가 터질 때쯤에는 앞줄이 또 정리가 되는 상태라서, 자, 광기가 잘 발동이 되면서 3턴감이 두 번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4턴감이 딱 한 번에 적중되는 걸 노려야 되는데, 역시나 요 조합으로는 약간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연희가 일단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자, 용민성어가 돌아올 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 부부 혼자 남고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어, 잘하면 되겠는데. 아, 요게 위장 때문인지 요 합공 스킬 자체가 계속 지금 요렇게 린한테 들어가는 상태라서 무효화가 굉장히 많이 차감되고 있는 상태죠. 아, 요게 확정적으로 세 번을 차감해버리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자, 린 무효화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다 2타임쯤 되면은 요게 또 연속으로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자, 용린성어만 잘 들어오면 돼. 용린만, 오케이, 앞줄 다 녹였어도, 자, 용린이 버틸 수 있을라나. 각성 스킬을 맞고 나서 이제 용린만 딱 박아주면 될텐데, 역시나 소교보다는 플라튼이 공격 잡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일린도 살아있는 상태고요. 자, 요거 맞고, 그렇지, 광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민함 때문에 한번 버티고 용린, 그렇지, 요렇게 하고 이제 부부 반격을 잘 막아주면서, 자, 연인 스킬만 잘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나 남았어, 끝났어. 오케이, 빛나감 하나도 남았고, 연희가 요거만 살아남으면 이긴다. 연희가, 연희 살아남고 방역 들어가면 끝나죠? 연희가, 그렇지, 뭐야, 아직도 살아있었네. 위장이 아직까지도. 아무래도 방덱 상대로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플라튼한테 약공을 주고 세팅을 해서 플라튼 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또 방덱이 나온 상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축복으로 잘 견뎌줘야 될 텐데, 일단은 풀피가 잘 차는 상태로 뒤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요러면은 2연타가 들어오면은 계속 축복으로 다섯 번 동안 피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잘 견뎌주면서 빠르게 버퍼들 정리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완전히 처음처럼 풀피로 회복을 했습니다. 내광포까지 딱 들어가고, 소교가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데미지는 약간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죠. 상대편 플라튼 데미지 들어옵니다. 자, 피가 좀 깎인 상태로 맞으면 좀 불안한데 빠르게 버퍼를 정리해줘야지 우리 플라튼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소인을 일단 잡았고, 오케이, 제이브 저렇게 된 바보죠. 좋았어, 여다음 스킬, 다음 스킬 중요해. 그렇지, 손짓 들어가네. 좋았어, 1피보다 이게 나아. 제이브 바로 잡아. 그렇지, 좋았어, 완전히 바보 만들어버렸습니다. 좋았어, 요렇게 해주고 반감까지 제거를 해준 상태로, 자, 1피 스킬만 안 들어오면 개이득이죠. 제이브 스킬 맞고 피가 채울 수 있을라나. 지금 축복까지만 들어가 있고 권능이 안 들어가 있는 조합이라서 플라튼이 살아야 될 텐데, 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피가 좀 깎였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나? 오케이, 버퍼 사라지니까 살아남네. 좋았어. 자, 요런 식으로 살아남은 상태로 1피 만들고 뭐 제이브 밟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수면까지 들어간 상태로 1피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지, 와, 고댕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방덱 잡는 것도 괜찮네. 아, 축복까지 세공되면 플라튼이 훨씬 더 튼튼할 것 같고요. 하지만 1피만 해도 방덱도 잘 잡는데, 뭐야, 소교 고인이잖아. 얼굴만 이쁘지 플라튼이 더 좋네. 그렇지, 드디어 부부공덱이 나왔습니다.
요 부부공덱 상대로 이제 4턴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요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플라톤의 생존인데 공덱 상대로 요것도 중요합니다. 아 요거 근데 요런 상태로 아 이게 연애한테 들어가면 요렇게 위장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요게 약간 좀 단점이고요. 일단 오 광기 먼저 터졌네. 좋았어. 요렇게 되고 이제 플라톤이 살아남으면서 자 요거 살아남은 게이득입니다. 축복이 일단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공격은 풀피로 막아주는 상태죠. 힐 감소가 또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톤이 풀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권능보다는 처음에는 축복을 하나 더 껴주는 게 안정적인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렇지. 자 요런 식으로 일단 피를 채워주면서 버티면서 이제 플라톤 각성만 딱 돌아오게 되면은 버텨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제 여포한테 남은 스킬은 그거기 때문에 와 이게 공덱이 플라톤을 쓸 수 있는 또 그런 메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요거 피 채우면 돼. 그렇지. 요거 한 번만 살아나면 피 채울 수 있어. 앞줄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야 너무 약하네. 그렇지. 요게 요런 식으로 용린성어가 없더라도 공덱전에서 이렇게 중후반부로 들어오면은 플라톤이 또 4턴감이 있다 보니까 여포랑 요렇게 불구만 남은 상태로 요걸 딱 장렬시켜주면은 바로 바보 돼버리죠. 그렇지. 요게 바로 요즘 공대 플라트니까. 그렇지. 부부 요렇게 딱 잡고 그래 써봐 우리 플라트니 죽는지 안 죽는지. 그렇지. 또 풀피 됐다. 뭐야 이제 부부덱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네. 소교 이쁘기만 하고 그냥 갖다 버려야 되겠어. 그러고 보니까 연희 영상인데 플라트니도 다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고요. 괜찮아. 플라트는 이제 공방덱 모두 핵심 캐릭터니까 다음판에 또 연희 극기를 기대해보면서 그래 까불어봐. 그렇게 까불다 보면은 이제 또 고뎀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렇지. 와 이제 물공덱은 연희랑 플라톤으로 정리한다. 그렇지. 와 요번에는 연희에다가 부부가 들어가 있는 완전히 짬뽕덱이 나왔습니다. 연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포는 빼고 부부가 들어간 그런 조합인 것 같고요. 자, 요덱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자, 마스터 이는 달성을 했으니까 플라톤의 위력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요거 무조건 살아남죠. 그렇지. 축복으로 한번 견디고 역시나 힐 감소가 없기 때문에 뒷줄에 놔두면은 넉넉하게 피로 회복하는 모습이고 벌써 광기 발동 좋았어. 자 요것도 딱 한 번만 들어가면은 이제 각성 4턴감에 용린성화 4턴감까지 있다 보니까 좋았어. 초반에는 연희 스킬로 딱 깎아버리고 와 연희 빗나간 모습. 피가 많이 깎이면 좀 불안할텐데 플라톤. 오케이 요정도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반감만 먼저 제거를 해놓으면은 엔간에서는 피가 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때려 박았더니 자 요거를 살아남아주면은 오케이 발동됐습니다. 요렇게 딱 발동해놓고 그렇지. 고뎀이 또 꿀이죠. 와 플라톤 완전 꿀이네. 거기다 유성우까지 딱 들어가면서 자 연이꺼 차감할 수 있을라나. 오케이 일단은 반감은 완벽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부활 들어가면서 그렇지. 플라톤은 계속 살아남아있고 연희가 이제 약간 불안한 상태인데 자, 수면을 일단 깨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불안한데 오케이.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요거 타이밍이 아닌데 자, 일단은 플라톤이 버퍼들 다 제거해주면은 좀 살아남아줄 것 같고요. 지금 약간 불안정한데 요거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희 42렙이네. 뭐야 귀엽잖아. 뭐야 별거 없네. 아 이것도 플라톤이 혼자 다 해먹을 것 같은 그런 기세인데 자 4턴감을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연이 들어갔다. 자 요거 살아남아야 될 텐데 이거 셉니다. 이거 오케이 살아남았다. 와 권능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아남으면서 연이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마무리는 플라톤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뎀 그렇지. 연이 잡고 아 요게 연이로 마무리할까 했는데 마지막 연이덱 상대로는 초반에만 스킬을 약간 쓰면서 요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네. 와 역시 이렇게 쓰면 소교보다 훨씬 안정적이네. 축복 하나만 껴놓더라도 이게 권능이 없는데도 5번 자리에서 견뎌주다 보니까 후반부가 되면은 안정적으로 4턴감을 넣으면서 부부를 요리해버리는 그런 모습. 플라톤 연이덱이 최고네. 우리 세계의 부활을 도와주소서.